나 나가요. 운전 조심해. 저기 엄마. 오라 그래. 한 일주일이면 될거 아니야. 그런데 데려올 수가 없는데요? 왜? 여자애거든요. 너 여자친구 있었어? 아니 엄마, 저 그런 게 아니라. 들어가, 빨리. 엄마, 여자친구가 아니라 그냥. 너 친구라 그랬잖아. 그건 그냥 질문받기 싫어서. 친구라 그래서 당연히 남자인 줄 알았어. 왜 거짓말한 거야? 아, 엄마, 거짓말이 아니라. 엄마 꼬치꼬치 파실 거 뻔해서. 그래, 꼬치꼬치 파자. 어디? 언제부터야? 여보, 어딨어? 들어와. 아버지, 점심 약속 있으시대? 얘 여자친구래. 아, 엄마, 그거 아니고 동생이에요, 동생. 이제 고3인데 여자친구는 무슨 카페 알바 뛰는 애예요. 그냥 귀엽게 굴면서 따라서 동생 삼아 제가 좀 신경을 써주는 애일 뿐이에요. 당장 연락할 데 없으니까 저한테 연락한 거고요. 뛰어나가줘야지, 그럼. 나 모른다 어떻게 그래요. 그런 거 아니에요. 그럼 나가줬어야지. 잘했어, 그래. 나간 건 잘했어. 그런데 여자애는? 글쎄, 우선 재울 방이 없잖아. 서유 공부 안 하는 애고. 공부 안 해도 안 받으래야. 그러니까 잊어버리세요. 저도 그렇게까지는 아니에요. 그냥 찜질방에 있으면서 방 구하면 돼요. 걱정 마세요.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하지. 아, 간단히 넘어가려고 그랬다니까요.